개발도상국 해외 환경 공무원들이 폐기물 관리 운영 체계를 배우기 위해 영등포구를 찾았습니다. 5일 파라과이 환경 공무원 14명이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재활용 전시관과 재활용 선별장 등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직접 자원순환센터를 소개하며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을 권장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파라과이의 환경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은 구민들도 찾아오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위치 자리도요. 여기도 상당히 우범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시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됐죠. 시설을 둘러본 해외 공무원들은 자원순환센터 방문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등포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순환 처리에 있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폐기물을 활용한 작품 전시장, 도시형 텃밭 및 가축 사육장, 소나무 숲 등 주민 편의 시설도 갖춰 혐오 시설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인식을 바꾼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